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기사문항입니다. 자, 가깝게 38선 휴게소가 있는 근처인데요. 자, 이 기사문항에도 서핑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아, 날씨가 찬데도 서핑들을 하고 계시네요. 즐기고 계십니다. 자, 인구항하고 동서항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낚시 조항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 기사문항까지도 몇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조항은 여기나 저기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파도로 인해서 바닥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인구항이나 동산항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몇 시부터 낚시를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쪽에도 몇 분이 계시고요. 자, 이쪽에도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와서 여쭤봤는데 고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한두 마리는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요. 자, 여기는 네 분이 오셨는데 저의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저번 주에는 인구항에 오셨는지 동산항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한 70마리 이상 잡아가셨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제 정보를 보고 잡아가셨다고 고마움을 표해 주시는데, 아,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이렇게 애청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한 10분 안쪽으로 낚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인구항이 몇 마리 나오기는 하는데 인구항이 조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인구항이랑 동산항이랑 멀지 않은 곳이라서 올라가는 길에 들려보았는데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자, 수산항에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자, 여성분들은 수산항을 좀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아, 남자분의 도움을 받으면 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성분 혼자는 넘어가기는 좀 힘들어졌습니다. 남자도 물론 넘어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항에 오후 소식을 보려고 그러다가요, 또 다른 곳을 이동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왔는데요. 이쪽에 상황도 녹록진 않습니다. 인구항에는 그나마 조금 난데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저희 거기 있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러셨구나. 좀 나와요. 나온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저희 아침에 갔을 때 딱 걷었어요. 세 다섯 마리씩 잡다가 딱 멈추더니 안 나오고. 아, 그러니까 여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 요즘 살피고 있는데 여기 동산항하고 가까우니까 곧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와서 지금 살고요. 저는 사장님이 올린 거 보고 인구항 빨리 왔다고 새벽에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 인구항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요. 일찍도 하루 전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인구항은 뭐 3시, 4시 와도 자리 잡기 힘듭니다. 하루 전에 오셔가지고
다들 밑밥통을 갖다 놓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어쨌든 힘듭니다. 자리 잡기. 그나마 동사랑이 이면수가 나오면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항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일찌감치 동산항이 나오면 동산항에 와서 일찍 자리 잡는 게 아마 유리하실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또 모릅니다. 또 워낙 날씨가 좀 포근해지고 이제 좀 아주 이면수 시즌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아, 거기도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공연진에 빨리 이면수가 붙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직 붙지 않았습니다. 자, 고성권에도 저 이면수가 빨리 붙어서요. 분산되는 예, 그런 효과가 좀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면수를 잡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구항에서는 아침 이른 시간에 뭐 많이 잡으신 분은 네다섯 마리, 못 잡으신 분은 한두 마리, 예, 그리고 아주 많이 잡으신 분은 한 20마리 넘게 잡으신 분도 예, 보았습니다. 자, 이곳 기사문항은 많은 분들이 예, 낚시를 오신 건 아니고요. 예, 그쪽에서 자리를 못 잡으신 분, 또 잡다가 고기가 안 나오니까 옮기면 또 좀 나오는 데가 있을까 해서 예, 오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과 사모님은 수산항까지 갔다 오셨다는데, 자, 수산항도 별 소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산항을 가려고 했는데요, 별 소득이 없었다고 하니까 앞으로에 좀 고기가 나오게 되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인구항하고 동산항은 지금 현재 검증이 된 곳이니까 다른 지역에 이면수가 나올 때까지 자주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분이 히트 먹어보셨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빈바늘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상황은 예, 어느 곳을 가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예, 방송을 접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다음 날을 예약하고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